네, 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PCB 수리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 턴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전원을 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생겼다고 의뢰를 받은 제품이고요. 제품에 대해서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내부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PCB 수리하는 정보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예전에 다뤘었던 아이온 맥스 LP 제품과 동일하게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인가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12V의 DC 전압을 인가하는 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제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꽤 부피가 있습니다. 무게도 있고. 제가 뭐 모든 턴테이블 제품을 만져본 건 아니지만 이 제품도 이 전면부에 스피커가 아마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전원 스위치는 볼륨과 함께 기능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짝짝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지고 그 이후로는 볼륨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력 단자를 어떻게 할 건지, 블루투스, 옥스 케이블, 코노, FM, AM. 이쪽은 아마 이 턴테이블을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이제 헤드폰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다른 오디오 기기의 소스로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선택도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서요. 이제 어느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뚜껑을 열었는데요. 이 제품이 생각보다 이 케이싱을 하는 이 설계에 있어서 다른 제품이랑은 조금 다르게 된것 같아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 뒷면에 있는 케이스랑 이제 뚜껑을 고정하는 볼트가 있는데요. 그 볼트를 풀어야 이렇게 윗면을 드러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좌측에는 여기 스피커가 있고 전면부에 여기에 PCB가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지금 내 쪽에 빈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뭐 스피커를 위한 울림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기기의 PCB 전원부를 점검을 하려면 당연히 PCB를 드러내는 작업이 좋은데요. 그 전에 한번 이 상태에서 이제 기기의 입력 전원인 12V를 인가를 해서 기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기기의 전원을 입력을 할 때는 저쪽에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할 건데요. 전류 리미트는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 잭을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이고요. 여기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번 전원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원을 인가를 한 상태이고요. 커런트 리밋은 걸리지가 않네요.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LP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한번 이 LP의 음원 소스 대신 사인파를 입력을 해서 스피커가 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전면부에 있는 옥스 단자를 이용해서 음원 신호 대신 함수 발생기의 신호를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케이블을 보시면 여기 신호를 하나 따놨고요. 저기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현재 뭐300 헤르츠 정도 되는데 해당 신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저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이제 오디오 잭에 신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발생기의 출력을 낮추면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고요. 주파수도 조정을 해보면 스피커도 정상이네요. 전면부에 있는 볼륨 단자를 조정해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이전에 의뢰를 해주셨던 분과 동일하게 아마 이저 어댑터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댑터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의뢰를 해주신 분께 어댑터를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장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수리를 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 전원을 입력하는 거나 아니면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디오 신호를 입력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기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 방법 등 뭐 이런 거를 소개드리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